자, 여러분, 저는 지금 세종시에 나와 있습니다. 세종시 마크원 에비뉴에 와 있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브릭라이브에서 굉장히 어마무시한 전시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뒤에 이렇게 보시면 브릭으로 만들어진 이렇게 히드라의 모습도 나와 있죠. 전시회 이름은 미스티컬 비스트, 그러니까 신화적 동물들, 뭐 신화적 야수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전시회예요. 기간은 2019년 11월 7일부터 자그마치 1년 동안 2020년 11월 6일까지 계속 이어진다고 합니다. 자, 이제 5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소는 세종시 나성동 398번지 마크원 에비뉴 5층에 위치하고 있고요. 생각보다는 규모가 커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 볼까요? 복도에는 이렇게 미니 피규어 액자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미피들을 구경하면서 쭉 따라가 보면 브릭으로 만든 댕댕이 한 마리가 우리를 반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널찍한 라운지에는 기존에 발매되었던 레고 제품들과 커스텀 미니 피규어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비싸서 만져보지 못했던 레고들을 이렇게 감상해 볼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가격은 플레이존은 소인 15,000원, 대인 12,000원, 평일에는 20% 할인을 하고요. 전시 공간은 15,000원, 그리고 평일에는 똑같이 20% 할인을 합니다. 자, 이제 관람을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 전시는 특이하게도 스토리라인이 있는 전시였어요. 먼저 커튼을 열고 입장하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립니다. 이 작품은 작은 브릭들로 표현된 상자의 문양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내부에는 조명이 설치되어 있어서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빛이 반짝이는 효과도 보실 수 있습니다. 지혜의 여신인 아테나의 충직한 부엉이, 아테나의 부엉이입니다. 때로는 아테나가 부엉이의 모습으로 인간들을 찾아가기도 한다고 하는데, 이 부엉이가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음 방으로 들어가면 거대 개미들이 한쪽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개미들이 알려준 길을 따라 다음 방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 방에는 에리만토스의 멧돼지가 있습니다. 여신 아르테미스가 지상에 보낸 이 멧돼지는 에리만토스라는 산에 살고 흉폭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금은보화를 좋아해서 동전을 던져 넣어야 진정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다음 방으로 넘어가면 아름다운 숲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곳에는 여러 종류의 정령들이 살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함께 어울리며 놀고 휴식을 취합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한쪽 벽을 이렇게 둘로 나눠서 포토존을 마련해 놨고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길목에도 포토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방으로 가면 템테이션, 유혹의 방입니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건 스텐노인데요. 비늘의 표현 그리고 화려한 색상이 아주 최고였습니다. 고르곤 세 자매의 첫째가 이 스텐노고요. 막내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메두사라고 합니다. 눈을 보면 돌로 변하기 때문에 등을 돌려 거울로 작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템테이션을 못 이기고 눈을 마주쳐버렸네요. 그 다음은 신비한 노래로 선원들을 유혹하는 세이렌입니다. 꼭 목소리로만 유혹을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렇게 간단하게 포토존이 또 마련되어 있고요. 인면조의 모습을 한 하피도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하피는 색상이 너무 화려하고 이뻐서 인상적이었고요. 저 기둥을 잡고 있는 발의 표현, 기둥 위에 올려진 날개의 표현도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액자에 이렇게 큐피드 미피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옆을 돌아보면 큐피드의 활과 화살이 있는데 역시나 디테일이 상당히 돋보이는 작품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우리들의 조력자들을 만날 차례입니다. 조력자들을 만나기 전에 이곳에서 잠깐 브릭들을 날리면서 스트레스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력자는 드라콘입니다. 전쟁의 신 아레스의 아들로 아버지인 아레스의 성스러운 샘물을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 나왔던 스텐노와 마찬가지로 비늘의 표현이 아주 좋았고 부드럽게 표현된 곡선의 모습 그리고 상상을 뛰어넘게 길쭉한 몸의 형태까지 아주 표현이 좋았습니다.
이런 작품들은 꼭 돌아가면서 사방에서 한번 살펴보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조력자는 날개 달린 신성한 말 페가수스입니다. 페가수스는 영웅 페르세우스가 메두사를 물리칠 때 메두사의 피에서 태어난 말입니다.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데요. 비교 대상이 없어서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람이 탈 수 있을 정도의 큰 크기를 하고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또 다른 포토존이 등장했는데요. 저도 한 장 찍어봤습니다. 그 다음 조력자는 반인반마 형상을 하고 있는 케이론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사람의 형상보다는 아래쪽에 있는 말의 형상이 더 표현이 잘 된 것 같네요. 사람의 얼굴은 뭔가 어색한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불사조 피닉스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전시에서 탑3 안에 드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울퉁불퉁한 질감의 표현, 당장이라도 용암이 떨어질 것 같은 그런 표현들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이제 개를 조심해야 되는 지옥문이 열립니다. 이곳에는 머리가 3개 달린 개, 케르베로스가 있습니다. 이 케르베로스는 저승을 나가려는 영혼들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살아있는 인간이 지하세계에 들어가는 것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피곤해 보이네요. 이 지옥을 벗어나면 우리가 가져가야 할 무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닉스의 알, 날개 달린 신발 탈라리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황금 양털옷. 판의 피디와 아폴론의 리라. 신화 속의 검. 하르모니아의 목걸이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하르모니아의 목걸이는 마치 고대 유물을 보는 듯한 모습이어서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다음 방으로 들어가면 포세이돈의 삼지창이 있습니다. 이곳은 포토존입니다. 자, 이제 엄청난 야수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외눈박이 거인 폴리페모스입니다. 몸집이 거대할 뿐만 아니라 힘도 강하고 성격도 엄청 야만적이고 오만하답니다. 제우스의 번개와 천둥을 만들어주는 대장장이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크기가 너무 엄청나서 비교를 해보려고 앞에 섰는데 안 그래도 작은 제가 더 작아 보이네요. 자, 이제 다음 방으로 넘어가면 키마이라가 나옵니다. 우리는 흔히 키메라라고도 알고 있죠? 용, 사자, 염소의 머리가 달려있고 꼬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는 뱀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체적인 디테일 뿐만 아니라 각각 다른 모양의 발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머리가 여러 개 달린 히드라, 케르베로스와는 형제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다음 방에는 반인반수의 괴물 미노타우로스가 있습니다. 이 작품은 정말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디테일이 좋았고요. 크기도 어마무시한데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소지섭도 울고 갈 소간지가 좔좔 흐르는 게 너무 멋졌습니다. 자, 이제 모든 관문을 통과하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아름다운 하늘을 보며 걸어간 길 끝에는 히포그리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기새와 함께 평화가 돌아온 하늘을 날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전시는 끝났지만 바로 옆에 있는 플레이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플레이존도 굉장히 넓은 공간이었고요. 마치 저는 키즈카페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여기에 투입된 브릭수만 해도 100만 개 정도 되고 모두 정품 레고 브릭이니까 유해 성분 걱정 없이 마음껏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브릭 종류도 다양해서 다양한 창작품을 만들어 보기 참 좋은 곳이었어요. 자, 지금까지 저는 브릭 라이브에서 여러분께 새로운 전시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 봤습니다. 사실 거리가 서울에서는 조금 멀기 때문에 저도 좀 올 때 좀 하루를 뺏어 와야 되는 불편함이 있긴 했어요. 하지만 휴가철이나 주말 이럴 때 오셔서 한번 아이와 관람해 보시면 너무너무 좋은, 교육적으로도 좋고 또 감성을 자극하는데도 너무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레고를 좋아하시는 우리 성인 팬분들은 당연히 좋아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작품들이었고요. 저는 사실 이 전시를 오기 전에 영상으로 많이 봤어요.
있어요. 근데 실제로 와보니까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크기, 뭐 질감, 뭐 그 디테일, 감동 이런 게 영상으로 보는 거로는 설명이 다 안 될 정도로 실제로 보면 느낌이 완전히 다르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꼭 레고 좋아하시는 분들, 뭐 특히나 창작가분들 여기 꼭 한번 와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싶고요. 자, 그럼 저는 오늘 이만 물러가고 다음에 또 좋은 전시, 또 좋은 장소 있으면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